그리고 얼굴에 막뭐 나고 친구들도 없어지고 왜냐면 계속 공부만 하고 연락 못 받고 계속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학 준비, 영어 공부하면서 힘들었을 때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강남에 있는 영어 학원을 막 다니다가 이제 스터디 멤버를 좀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고에커스 웹사이트에 가서 그때 당시 이제 고에커스를 많이 썼으니까 스터디 멤버를 이제 한명 구했죠. 근데 그분이 제가 그때 28, 9 정도 됐었을 때인데 그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홍대에서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거의 뭐한 38, 9그 정도 나이에 이제 뭐 개인적인 어떤 좀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그 개인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 형이 좀 인생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대단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바보 같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기업 좋은 회사, 그 좋은 환경 다 내려놓고 유학을 이제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고 딱 하는 찰나에 이제 저를 만난 거였죠. 저한테 되게 의지가 많이 됐던 분이시죠. 왜냐면은 저보다 경력도 훨씬 많으시고 영어 공부할 때 물론 전 학원을 쭉 다녔어서 이제 그런 자료들은 좀 있지만 공부하는 방법. 그 형님이 이제 홍대 학부를 나오셔가지고 계속 그 근처에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같이 스터디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제가 이제 고시원을 강남 쪽에서 학원 앞에서 이제 홍대 앞으로 고시원을 이사를 갔죠. 뭐 초반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후반 때는 형이 자기는 우리 집에서 있자 해가지고 이제 방세도 좀 절약하고 그 형네 집 가가지고 잠만 자고 홍대 학교 도서관에서 한 12시간, 14시간씩 공부했던 것 같아요. 잠한 5, 6시간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 가가지고, 학교 식당에서 밥다 해결하고, 도서관에서는 영어 준비도 하고,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이제 건축 쪽이니까,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던 상황이고, 하는 일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 일도 봐야 되고, 뭐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당시, 제가 다른 비디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당시 이제 조그만 스타트업을 하나 했는데 그 사무실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해야 되는 일들이 좀 되게 많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그 형이나 저나 서로 정신적으로 되게 많이 의지가 됐죠.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막 되게 힘들고 문법도 막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유학 준비하는 친구들은 다 이제 영어 공부 수능 보고 가니까 근데 저는 이제 수능을 안 보고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26살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사실 뭐 잠깐 말씀드리면은 영국 갔다 온 다음부터 제가 아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제가 26이었는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 important가 중요하다는 뜻을 알았죠. She am a girl. 이 문장이 왜 틀렸는지를 아시는 분은 적어도 제가 26, 7살에 제 영어 실력보다는 더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형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공부도 하고 아, 그 형도 저도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보다 큰 형님이시니까 제가 막좀 흔들리고 막 이럴 때마다 이제 좀 많이 잡아주셨죠. 그래서 하루는 제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쪽으로 힘들어하니까 형이 저를 데리고 이제 홍대 그 옥상에 올라가면 이제 그 정원이 이렇게 꾸며져 있거든요. 거기 이제 탁 앉아가지고 야, 힘내라고 막 이렇게 다독여주고 그러던 기억도 있고 한 번은 막 이렇게 제가 막 되게 우울해하고 있으면은 뭐 옥상에서 인천국제공항 비행기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들이 날씨 좋은 날엔 보여요. 그래서 딱 보면서 야 남주야 저기를 봐라 우리의 꿈이 저기 위에 있다 하면서 좀만 힘내면 비행기 타고 우리도 유학 갈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그 방향은 중국 방향이라고 저 뒤쪽으로 가리켜야지 미국 방향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루는 제가 더 많이 막 디프레션 된 경우가 있었어요. 막 엄청 우울해가지고 며칠 동안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막 그런 상황에 이제 그 형님께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 와중에 이제 막 저를 인커리지 시키는 거죠. 남자 하자 열심히 하자 막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제가 막 너무 우울해하고 막 죽을 듯이 막 이러고 있으니까 형이 저를 이렇게 막 인커리지 하다가 갑자기 저 옆에 털썩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기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주야, 형도 하잖아. 너 자꾸 그러면 형 많이 힘들어.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딱 듣고, 아, 이 형이, 내가 처한 상황보다 이 형이 처한 상황이 더 힘든 거예요. 저보다 나이도 10살 많죠. 그리고 그때 당시 결혼하려고 준비했던 분이랑도 헤어지고,
진짜 모아놓은 돈들 다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유학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그 형님 나이대쯤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기득권들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영어 공부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 말을 딱 들은 다음부터 제가 정말 힘들 때마다 그 형을 딱 봐요. 보면은 항상 그 자세에서 앉아서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계속 공부하고, 여러분들 GRE 공부하신 분들 알죠? GRE 한지라고, 한국 GRE 해서 한지라고 해가지고 단어 모음집이 있는데, 그 책이 진짜 너덜너덜 할 정도로 본 형이에요. GRE 공부한다고. 정말 열심히 하는 형인데, 앉아가지고 진득하게 하는 모습들 딱 보면은, 제가 막 되게 영어 공부하고 힘들 때, 유학 준비하고 되게 우울하고 막 괴로울 때, 그 상황을 떠오르면은 좀 많이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저보다 더 곤란한, 더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형 모습을 보니까, 지금도 미국에 있을 때도 가끔가다 그 생각을 떠올려요. 그러면서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 좀 많이 위로가 되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일단 가장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니까.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뭐 힘든, 막 정말 해도 해도 붓는 속도보다 물이 빠지는 속도가 더 빠르고 계속 까먹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웹사이트 같은 데 돌아다니다가 굉장히 공감이 되는 글을 봤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유학 준비하기 전에는 성격도 되게 활발하고 친구들도 많고 좋은 딸, 좋은 아들이었는데 공부한 이후부터는 자신감도 없어지고 부모님한테 눈치 보이고 괜히 집에서 잠자는 것도 좀 눈치 보이고 그리고 밥 먹는 것도 왠지 막 밥 끼니만 축내는 것 같고 그리고 얼굴에 막 뭐 나고 친구들도 없어지고 왜냐면 계속 공부만 하고 연락 못 받고 계속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느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일 때 저는 이 에피소드 항상 머릿속에 그려요. 그리면은 좀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저희 경험을 공유하는 비디오를 만들어 봅니다. 감사합니다.